오늘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보험금 부지급이 아닌지 저 보험왕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1번. 저는 33살 김아림입니다. 저는 치아보험 가입 전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에 보험금 청구하려니까 왠지 찝찝해서요. 혹시 보험금 조사 시 스케일링으로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스케일링은 우리가 검진 목적이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이 스케일링이 질병 코드가 K05 만성 복합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싫어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공단에 K05 만성 치주염으로 올려야 따로 스케일링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을 치과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지라고 가입하는 게 추천해드리고 1년 이내는 1년이 지난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깜빡했다, 근데 보험 가입을 했다, 나중에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인과관계 아니면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1년 뒤에 하시던가 아니면 병원을 옮기시라고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90일 이내에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못 참는 성격이어서요. 맞아요. 치아가 아프고 치통이 아프면 돈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비급여로 가세요. 비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 기록이 안 남아요. 그냥 간단하게 저 보험왕이 어떤 편의점에 현금으로 주고 샀으면 우리 구독자가 제가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 보험왕이 카드를 긁으면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치과도 우리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조사가 나와도 보험금 청구한 이 의료보험공단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현금을 쓰면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프면은 우리가 의료보험 비적용을 해서 본인 부담금 몇천원 1, 2만원 더 내고 기록을 없앤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머지 90일 이후에 새로운 치과에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가셨다 그러면은 의료보험 비적용, 두 번째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의료보험 적용받고 치료받고 나중에 B라는 병원 가서 의료보험 청구하면서 보험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네요. 예, 이거 예전에 제가 보험왕에 한 번씩 쑥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목소리가 맛이 가네요 점점. 네. 자, 3번.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인가 크라운 레진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빠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관련돼요. 혹시 보장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의사항 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일단은요,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우리가 치아보험은요, 기존의 치과 치료 받은 것도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처럼 뭐 5년 부담보, 3년 부담보,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이런 내용들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절 아니면 인수예요. 근데 10년 전에 인내의 온내의 크라운한 거는 다시 5년 이내의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어요. 10년, 20년 전에 크라운한 거 뚜껑 열어서 다시 크라운하든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하든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임플란트 한 거는 다시 임플란트 해도 보험금을 못 받아요. 왜? 영구치 기준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예전에 한 거 영구치가 없잖아요. 그런 영구치가 없는 임플란트는 보험금을 못 받고요. 단지 일단은 예전에 영구치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크라운 인내에 온내에 했다 그런 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릿지 있죠? 브릿지 양쪽 치아를 거는 거잖아요. 가운데 치아는 없기 때문에 브릿지 한 거 다시 브릿지 해도 보험금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양쪽 위가 우리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다음에 양쪽 이를 걸어서 부딪자잖아요, 세 개를. 근데 양쪽 이 크라운이 다시 크라운화든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4번. 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다른 분들은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새로 나지만 저는 유치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유치가 평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러한 보철 치료죠. 보철 치료는 영구치 기준이니까 영구치가 발치가 돼야 다시 임플란트든 브릿지는 틀니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치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뭐 브릿지 틀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보험금을 못 받아요. 왜? 보철 치료는 영구치 기준이에요. 영구치가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아요. 엑스레이 찍으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보험 조사한 사람들은 이게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 반면에 보존치료 대표적인 건 크라운, 인내, 온내, 아말감, 레진, 복합레진 이런 부분들은 유치든 영구치든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소리 좀 많이 갈라지네요. 자, 5번이요. 40대 중반 건강한 사무직이라는 남성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치아만 매우 안 좋고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이 누나 모두 치아 상태 안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호망님 임플란트 3개 치료 후에 2,400만 원 받은 내용을 보고 신선한 정보를 받아서 매우 놀랐습니다. 보험으로 재테크할 수 있구나. 아, 그럼요. 자, 저 또한 2년 후에 임플란트 3개 4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추천 플랜 있으실까요? 이러고 질문을 줬어요. 네, 추천 플랜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오늘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청구 면에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감사 말씀 드릴게요. 근데 기존의 영상에 4개 가입해서 임플란트 1개 당 500, 2개면 1000만 원, 3개면 1500만 원 이런 거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시길 바랄게요. 6번. 치아보험 유튜브를 보니 보망이 채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험받기 힘들다는데 특히 어떤 부분 주로 안 나오는지요?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라고. 네, 일단 요즘에 치아보험 안 나온 상태는 뭐냐면 5년 이내의 고지의무 이런 것도 많이 찾아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 지급 K08은 보상이 안 되지만 K02나 04나 05나 이런 코드를 같이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데 몇 군데에서는 이거 잔존 지급 엑셀상 잔존 지급은 확실한데 왜 K02나 04, 05 코드를 써줬는지 요것 때문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지사항은 5년인데 10년, 20년에 한 것도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코드죠. K02나 04, 05 코드 이런 코드로 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7번이네요. 자,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 또 어떤 설계사들 가입해도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보호망님은 치아보험 가입하는 쪽을 권하시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어떤 이유인 것보다 그냥 평범해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그 치과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들이 치아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치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임플란트 한 개, 크라운 한 개 이런 거 한다 그럼 저는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병원비도 얼마 안 나올 뿐더러 보험료 납입한 거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한두 개, 두세 개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8번. 보호방님은 가입한 치아보험하고 홈쇼핑이 가입한 치아보험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보험료나 보장 똑같습니다. 오히려 보험한테 한 게 더 낫겠죠. 나중에 관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9번. 치아보험 고지사항 매우 헷갈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10분 전에 더 올려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치아보험 가입하고 진짜로 90일 지나서 청구하면 보험금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저 보호망이 최고였죠. 근데 요즘에는 90일 땡, 3개월 땡 해서 치과 치료 가면 정권 다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 보호망은 웬만하면 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보험료 두세 번 더 내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서 보험 청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 거의 덜 나가더라고요. 제 느낌상, 제 이렇게 필드에서 일하는 경험상. 그리고 크라운도 1년 뒤에 100%고 임플란트 2년 뒤에 100%잖아요. 1년이나 2년 뒤에 참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아프거나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면 뭐 빨리 가셔야죠. 근데 90일 말고 한두 달 더 보험료 내서 5개월이나 6개월 때 가시는 게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덜 나오고, 물론 5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으면 3개월 있다가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험금 어떻게든 안 주려고 보험회사가 꼼수부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또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